비타민 B 컴플렉스. 네네. 네. 비타민 B 컴플렉스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제품인데요. 비타민 B는 의사들도 꼭 챙겨 먹는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 영양제들 있죠. 종합 영양제를 보면 비타민 B가 꼭 포함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 강의 준비를 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B가 왜 좋은지, 왜꼭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알아보았는데 정말 반드시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 B 종류를 크게 나누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에 녹는 이제 비타민인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K 이렇게 네 가지가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근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조직과 간에 지용성 비타민을 저장하고 비축된 비타민은 며칠 또는 몇달 동안 체내에 머무르며 신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과량 섭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권장량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이라면 물에 녹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오래 비축할 수가 없어서 소변을 통해 이제 쓰고 남은 거는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보다 더 규칙적으로 이 수용성 비타민을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네 가지를 제외한 아홉 가지인데요. 왜 아홉 가지냐 하면 비타민 C 한 가지하고 비타민 B가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비타민 C는 우리가 매일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데 비해 비타민 B는 비타민 C에 비해 인지도가 낮더라고요. 하지만 비타민 B도 우리가 매일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우리가 비타민 복합체 또는 비타민 B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이유는 비타민 B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비타민 B1, 비타민 B1, B2, B3, B4는 없고요. 또 B5, B6, B7, 또 8은 없고 B9, B12.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들 대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는 다량 섭취해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매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 비타민은 인체 자체에서 합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뭐 식사 등 앱으로부터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여덟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비타민 B1이 있죠.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티아민. 그래서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결핍됐을 때 피로, 근육 악화 및 신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비타민 B2. 이것 또한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요. 이건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네요. 비타민 B2를. 근데 이게 적혈구 생산에 관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몸에 들어온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이게 또 결핍이 되면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 발진 및 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가 라이아신이거든요. 이것 또한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데, 비타민 B3는 그 효능 면에서는 콜레스테롤 중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또한 비타민 B3가 결핍되면 피부 발진,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토텐산, 이거는 비타민 B5인데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또 호르몬 생산에 관여하고, 방금 말했듯이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게 결핍이 되면 피로감이 있고요. 우울증 및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고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단어를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따가 자세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호모시스테인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B6, 이거를 피리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핍될 경우에는 빈혈 및 우울증, 피부 발진,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오틴이 비타민 B7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오틴은 그래도 이제 잘 알다시피 이게 결핍될 경우에는 탈모나 손톱이 탈모가 올수 있고 손톱이 깨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은 사장이 이렇게 그 제품 외용하고 비타민 먹고 손톱이 굉장히 두꺼워졌다 그런 얘기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비타민 B9이 엽산이 비타민 B9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요. 태아와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핍이 될 경우에는, 뭐죠? 태아의 선천적 장애가 올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이 이렇게 아이를 가지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 엽산이 임신 중 태아 발달에 필수적으로 한 제품이고요. 또한 엽산 또한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핍이 되면 엽산이 결핍이 되면 임산부에게 있어 빈혈, 피로감, 태아의 선천적 장애가 올수 있고요. 또 여덟 번째 마지막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하다고 적어져 있고요. 이 결핍이 될 경우에 빈혈 및 피로암, 또 신경 손상 및 인지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8가지 방금 이제 하나하나 봤는데, 여기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타민 6, 비타민 엽산하고 비타민 1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인데요. 이거를 혈관의 독소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과다하게 생성될 경우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요.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데 필요한 게 비타민 B9, 엽산, 그와 함께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게 함께 있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을수록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잘 생겨서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그래서 이 비타민 B군들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또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기능이 촉진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
이렇게 혈관이 안 좋아지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비타민 B군은 굉장히 충분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8종의 비타민 B군 최대 3,333%가 함유되어 있는 게 비타민 B와 B6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거를 더 많이 넣은 데에는 이게 비타민 B와 B6가 우리 몸에 충분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3,000%, 2,000%, 뭐1,000%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 애터미 제품에는 들어있고요. 우리가 비타민 B를 이런 식품으로 충분히 B군들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 현대인의 식습성상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로 영양제로 우리가 먹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이 비타민 B 컴플렉스에는 엄선된 이네 가지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로 크림베리는 요로 감염이나 방감염 등 비뇨기 질환에 좋고요. 두 번째, 빌베리 같은 경우는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네요, 빌베리가. 그리고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유화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히비스커스는 혈압을 낮춰주고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준다고 하고요. 또한 타우린 마지막에 이거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타우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는 크림베리, 빌베리, 히비스커스, 타우린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근데 비타민 B군을 이런 분께 권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뭐 여기 자진 회식 에너지 소모량이 크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 영양 보충 뭐 비타민 제품이 필요하신 분, 뭐 건강한 신진대사를 원하시는 분, 불규칙한 식습관을 충분히 영양소에 어려우신 분, 여기가 우리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거 공부해 본 바로는 충분히 다 섭취해야 하고요. 저도 비타민 B를 저희 남편은 꾸준히 제가 챙겨서 먹였었는데 저는 열심히 안 먹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오늘 이후로는 열심히 먹을 것을 저도 이제 다짐하고 있고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희 아들에게도 아침에 이제 나가는 아들에게도 제가 먹게끔 하고 아침에 주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캡슐, 우리 캡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식물성 캡슐이어서 소화에 용이하고요. 이게 캡슐을 이렇게 우리의 섭취하기에도 되게 충분히 쉽게 섭취해서 이게 먹는 김도 쉽더라고요. 이게 가볍기도 하고 가루로 돼 있어서 그래서 캡슐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인데요. 26,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분이냐?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로 치면은 9,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PV는 12,000 PV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아니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3개월치에 26,000원 너무 싸죠. 그런데 특히 봄철에 비타민 B군이, 봄에 충곤증 이기는 데는 비타민 B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들어서, 저도 더 특별히 신경 쓰고 먹고 있는데, 정말 하루에 하나만, 그 하나, 한 캡슐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B 오늘 강의 들으시고, 뭐 궁금한 점이나 또 드시고서 또 효과를 본 바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성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재밌고, 재밌게 사업하고 있는 셀리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오늘 배원희 사장님 비타민 B 컴플렉스, 설명 들으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와, 되게 설명 잘하신다. 어디서 저렇게 잘 찾으셨지? 야, 공부 많이 하셨겠다. 공부 많이 하신 것도 많이 하신 거지만, 정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어디를 참고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습니다. 예,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해죽해죽거리고, 예, 기분이 업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먹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아직도, 떨어지면, 아직 안 떨어졌나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두면, 저 외에는 다른 사람은 잘 이렇게 안 먹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심쟁이였던 것 같아요. 좋은 거나 혼자만 먹고, 그랬던 것, 욕심쟁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거 우리 식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비타민 B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8종이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고, 우리가 무슨 다른 이름이 비타민 B1은 티아민, 뭐 B2는 리보플라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비타민에 대한 이름. 근데, 다른 거 많이 들어봐. 나이아신, 판토텐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거든요. 저기, 이런 그 병에 써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게 다 비타민 B의 그 종류대로 이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좀 공부를 더 해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원경입니다. 아, 네, 장원경 선생님. 아, 네. 네. 제가, 바이탈 컬러 비타민 있잖아요. 멀티 네. 비타민. 그거도 보면은, 지금 오늘 설명하신 요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먹어도 되는지, 너무 과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타민 많이 먹어도 좋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네네. 저기 종합 비타민이기 네네. 때문에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 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 또 새로 먹는 그 물에 타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네트워크. 비타민 종류가 거기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다 먹어도 괜찮은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저는 멀티비타민을 먹으면서도 추가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도 각자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변으로 또는 땀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보유를 하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부분은 약간은 보유를 하고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최소 5배 정도는 더 추가로 최소 5배 정도는 추가로 드시기를 권장하고요. 그 이상 드시면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래 권장량이 100mg인데, 2000mg을 먹으면 좋다라고, 그럼 20배잖아요. 그 정도는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보통 비타민 B군도, 물론 B1부터 해서 B12까지 각각의 보유하는 시간이 또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비타민 C보다는 비타민 B가 보유하는 게좀 적어요. 보유 시간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조금 더 우리 몸에서 보유를 할 수가 있고 사용 오래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10배 이상을 또 권장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오틴이라고 돼 있잖아. B 컴플렉스에 지금 6배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비오틴은 6배 먹어도 부족해요. 너무 빠르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비오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양을 운반을 하고 운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해당되는 사용되어질 수 있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일반 택배사가 아니라요. 서비스 센터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는데요.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었다 할지라도 비오틴이 없으면은 골고루 영양분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 비오틴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요한 장기부터 가고 뭐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데는 잘 영양분이 가지를 않아서 이제 머리가 뭐 많이 빠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뭐한 100배 이상 이렇게 또 권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비타민 B를 먹으면서도 비오틴을 또 추가로 드시는 분,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예, 그래요. 근데 또, 비타민 B를, 아니, 특히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하게 섭취한다. 그러면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트러블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 파트너 소비자분 중에서는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비오틴까지는 못 챙겨 드시니까, 특별히 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챙겨 드시기를 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 멀티비타민에 있는 비타민 B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아주 젊으신 분, 20대, 30대 요즘 더잘 챙겨 먹죠. 멀티비타민. 어릴 때부터 챙겨 드셔야지 피부를 오랫동안 좋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20, 20살 뭐이 정도인 친구들 그냥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티비타민으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3, 40대 흡수력이 떨어지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를 추가로 드셔야지 충분히 효과가 되고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빠르게 에너지화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장이 잘안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운동을 해도 똑같이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런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내 몸이 에너지화가 빨리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공장을 돌리는 기름칠을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더 부족하구나 해서 추가로 드시면 더 좋고요. 지난번에 오준식 국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오준식 국장님이 비타민 B를 2알을 드신대요. 특히 소모가 잘될 때가 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니면 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 좀 빠르게 에너지화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가 그리고 비타민 C도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많이 필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정말 비타민 C는 내가 막 세네 개도 먹는데 왜 비타민 B를 두알 먹을 생각을 못했지?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한알 먹다가 조금 오후에 좀 지치거나 아니면은 기분이 비타민 B가 기분과도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할 때는 하나를 저도 더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하는 게더 맞는 제품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제 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에서 사먹은 이재종인데요. 저는 아까 배은희 사장님 말씀하신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적었는데, 아마 제가 전번에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여기 몸의 변화에서 많이 건강해졌다고 의사가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뭐를 드셨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 제품을 먹었다고 그 제품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혈액 검사에서 보니까 1월 달에 검사하고 우리가 내가 4월 9일 날을 갔는데 그때 검사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여러 가지를 모든 면에서 다 정상 수치보다 더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왜 이것이 뭔가 이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배현희 사장님 말씀대로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비오틴 뭐 여러 가지를 먹고 아무튼 뭐 눈이나 뭐다 해서 그런 것을 먹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출근할 때는 당이 높아서 뭐랄까 저 지치면은 몸이 막 지치면 막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고, 아무튼, 제가 3개월 전부터 그게 아팠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자취를 하는데, 어디 뭐, 피곤하고 뭐, 그런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이게 모든 제품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애용을 해서 그 먹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지금, 남들한테 그리고 이제 지인들한테 권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다. 이제 내가 지금 목표가 이제 살만 빠지면은 지금 살은 조금 빠졌어요. 2kg 정도 빠졌어요. 빠졌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살만 빠지면은 아마 사람들한테 이제 지인들한테 이거를 강권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아마 몸소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참 그게 입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남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참 기분 같은 게 현재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준 게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뭐 지치지도 않고 요즘에는 모든 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아 그러려니 하면서 웃어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전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면 한번 받으면은 막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한 5분 1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원래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담배가 돼요. 저도 담배를 끊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대로 담배가 가끔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안 받더라고요. 아마 그게 애터미 제품을 많이 애용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재종 사장님, 제가 처음에 뵀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틀려졌어요. 사장님, 누구에게나 지금 현재 자랑 얼마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터미 제품을 이것저것 먹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 너네들이, 아니 친구들이라면 보면 알지 않냐. 항상 웃으시면서 활력 있는 그 모습이시거든요. 내가 지금도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돼요. 뱃살 빼는 거, 체중 줄이는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고, 지금 자랑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뱃살을 몸에 네, 빼주면 낫죠.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머,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다 해소 되셨나요? 제 부천에 사는 이은자인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귀한 정보 감사하고요. 보니까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이렇게 중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치매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피곤함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걸 꼭 먹어서 또 피곤함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한번 계속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몸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뭐, 저기, 다이, 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는 히비스 커스가 또 거기, 아, 다 예. 들어있다고 하니까, 아, 또눈 건강에 좋은 뭐, 빌베리라든지 뭐, 타우린, 특히 타우린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좋다니까, 이거 한번 꼭 다들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먹는 네네. 일종요 사장님 그동안 밤에 먹었대요. 이거를 비타민 아. B컴플렉스를. 근데 비타민 B컴플렉스는 우리가 이렇게 활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먹으면 이렇게 깊은 잠 자는데 좀 이게 방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반드시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좀 피곤하다 그러면 오후에 섭취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먹는 거는 좀, 예,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를 뭐 식전에 먹냐, 식후에 먹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어떤 의사 선생님 식전에 먹으라, 어떤 선생님 식후에 먹으라,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전에 먹으시라는 분들은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물과 친하잖아요. 그래서 식전에 먹으라고 그러고 또 식후에 먹으시라는 분들은 이제 위장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식후에 먹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식전에 먹든 식후에 먹든 상관없는데, 이제 이가 좀 약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먹는 게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식전에 먹는 게 흡수에는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네, 아, 이상입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오전에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저는 특별, 한 네. 저 잠깐만요. 저는 그만 3개월 가까이 거의 다 먹었는데 저는 그럼 계속 저녁에만 먹었네요.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아침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예, 아, 네, 이제 새로 구매하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저 하나 질문. 그 변희 사장님 설명하실 때 B군 중에서 그 혈관성 치매 있잖아요. 혈관성 치매 저 뭐야 그걸 개선할 수 있다는 게뭐 뭐였죠? B 뭐 어디 쪽이었죠?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요?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B군 아, 중에?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호모시스테인 아, 하고 말씀하세요. 호모시스틴 예. 수치를 아, 낮춰야 네네. 이제 시스템 혈관 말하는 거. 독소를 그게 없애고. B6, B9, B6. B12. 아, 69, 69, 12? 예. 네네네. 호모시스테인이라고. 그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대요. 이세 개가. 그래서 혈관성 치매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예, 호모시스테인. 감사합니다. 네. 그냥 비타민 B 콤플렉스 먹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냥 오늘은 아까 저기 구호도 다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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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